아, 입맛이 딱 떨어지네. 아니, 그런데도 못 들어가면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자? 야, 고구마를 틀어박기 전에 조용히 해. 어디 일할 데 없겠습니까? 곧 찾아질 겁니다. 아, 아니, 그러지 말고 그홍 대표님인가 뭔가 그 아줌마한테 한번 부탁해봐요. 맞다! 그 아줌마 완전 부자잖아! 아빠, 그 아줌마 회사에 들어가면 안 돼? 무슨 소리야? 선철이 왜그 아줌마한테 그런 부탁을 해? 일단 입주 청소 전단지부터 다시 돌릴 거니까 넌 걱정들 하지 마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, 삼촌. 그래, 고맙다. 할머님들, 자 그만 가볼게요. 그래. 조심해서 가라. 응. 형님이 안 보이시네요? 아유, 말도 마. 하루 종일 방에서 꼼짝을 안 해. 아유. 아니, 호경이 어디가 안 좋습니까? 괜히 병 키워주지 말고 김 박사 부르시죠. 아이고, 어디 몸이 아픈가? 마음이 문제지. 아무래도 우리 우경이 나간 뒤로부터 부쩍 말수도 적어지고 여기 잘 나올라 길도 않아요. 더군다나 말버텨주던 미스터 김까지 없으니까니 오죽 답답하고 심심하겠어. 아니, 언니는 거기서 미스터 김 얘기가 왜 나와? 야, 내내 걱정되니까니 이렇디. 하루 종일 밥도 이 세모이만큼밖에 안 먹었어, 야. 애비, 저러다 우리 허경이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. 형님 저러시는 거 당연해요. 평소에 우경이 보통 의지했어야죠.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.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. 통화하세요. 그래, 고마워. 여보세요? 오빠, 나야. 우경이니? 그냥 답답해서 전화했어. 나 없어도 잘 지내는 거지? 나야, 잘 지내지.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네 건강도 조심하고. 휴대폰 새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주 연락할게. 오빠도 전화해. 그래, 알았어. 이 번호로 연락할게. 끊어. 우경인가 봐요? 가끔 안부 전화 하거든. 근데 내 방에 무슨 일이야? 나한테 할 얘기 있어? 뭐 꼭 용건이 있어야 형님 만나러 오나요? 어르신들이 형님 걱정 많이 하시길래 뵈러 왔어요.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밖에도 잘 안 나오신다고 걱정이 많으세요. 우경이나 미스터 김처럼 살갑게 챙기는 성격은 안 되지만 가끔 불러주시면 달려올게요. 그래, 고마워. 우경이니? 많이 힘들어하셔서 엄청납니다. 무조건 피하지 말고 연락해. 형님 문제 같이 얘기하자.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. 뭔데요? 희래 삼촌 말이에요. 희래 말곤 정말 피붙이가 한 명도 없어요? 갑자기 그거 왜 물어요? 내가 알기론 희래 말곤 없어요.